오늘 말씀 시편 119편 말씀 어제 이어서 97절로부터 104절까지 97절로부터 10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할 만큼 말씀 안에서 분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9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파벳의 13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맴. 먼저 우리가 이 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맴은 13번째 글자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는 40입니다. 40. 그러면 떠오르는 게 참 많죠. 성경에 40이라는 이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맴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 하면은 이것은 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물 파도 치는 것 같은 물을 그림을 그리는데 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맴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호라. 그 말씀의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말들 속에도 이것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잠언서 18장 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의 지혜에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 그리고 이것은 샘물이 흘러 넘쳐나는 시냇물과 같아야 되겠죠.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흘러 넘치는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면 이것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주의 말씀의 물이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로 입에서 나올 때 이것이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혜나 하나님의 그 총명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의 샘이 심령에서 솟구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솟구치게끔 우리 심령이 벅찬 감동이 있게끔 그 말씀이 어떻게 와요? 말씀이 지혜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깨달음으로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솟구치고 지혜로
솟구쳐서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깨달으면 심령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수가 내 심령 안에서 솟구치면요,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심령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 억눌렸던 것들이 쫙 하고 벗어나는 느낌? 그러면서 심령이 시원해지는 느낌? 그 뭔가 무거운 게 가벼워진 느낌? 이런 게 드는 게 뭐야? 바로 그것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깨닫게 할 때, 말씀이 아멘 그렇구나 라고 할 때 이것이 물의 역사로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몸이 시원해져요. 그때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치유 또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다른 의미로는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까 묻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한쪽에 나타난 그 묻을 땅이라 칭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나누는 역사. 여기서 물을 보니까 한 대로 모으는 무리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17장 15절에도 나타나요. 근데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음녀가 앉은 물이 되고 계시록 7장 9절에는 주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14만 4천의 무리가 나와요. 분명히 두 무리가 나오는데 두 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무리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또 나누신 거, 아랫물을 바다와 땅으로 나누신 거, 이와 같이 나누는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과 어떤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물이 있고 땅에 속한 물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물이요. 땅에 속한 물은 땅에 속한 말과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진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무리에 속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하늘의 말씀을 먹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되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먹으면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한 지정한 나무가지 그것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오니 우리 안에 있었던 쓴물들, 이 땅에 속한 지혜를, 이 땅에 속한 어떤 계명과 교훈들을 받아서 잔뜩 쓴물로 가득 차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총명과 이 땅의 명철로 내가 뭔가를 안다고 높아졌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물로 다 변해서 이 세상에 지혜나 세상의 총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게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이런 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쓴물일 뿐이에요. 썩어진 물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거는 썩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건 썩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이 맴이 갖고 있는 물의 의미가 이렇게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맴은 단어에 앞에도 쓰고 중간에도 쓰고 끝에도 쓰고 이 맴은 다 사용을 해요.
히브리 언어는 어떤 문자가 단어 속에 들어가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맴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내 입에 나오는 것.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걸 말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해요. 즉 내면적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면 우리 입에서는 단물만 나와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찬송하는 말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주 많이 쓴물이 입에서 나오죠. 저주가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이것이 뭐 때문이에요? 꼴난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어떤 판단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파생된 교만이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에서 독이 쏟아져 나와요.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와요. 나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힙니다. 여러분 음식이 들어갈 때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은 내 입에서 독이 나오고 더러운 꾸정물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악 토할 때 더러운 게 토해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더럽혀지죠.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정욕이, 육체 욕심이, 육체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한 영을 다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분노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을 내다 보니까 입으로 그 분을 내는 것을 토해내면서 나도 더럽혀서 회개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도 더럽힙니다. 이 물, 내 안에 어떤 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마귀가, 뱀이 강같이 토해낸 그 물을 먹고 그 물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셈이에요? 우리 심령은 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죠. 내 셈은 예수님의 말씀이 솟아오르는 셈입니까? 아니면 쓴물이 올라오는 셈입니까? 내 마음에 두 샘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쓴물이 나오는 셈이라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단물이 나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올 때는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뭘 해요?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을 회개해봐야 그것은 어떤 열매만 없애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없애야죠.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 셈은 우리 안에 쓴뿌리, 우리 안에 쓴뿌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그것 쫓아내야 돼. 절대로 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있는 이 털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샘물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이 샘물이 생명수가 솟아오르는 샘물이 내 마음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 심령에 어떤 것이 보좌가 되어져 있느냐. 내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느냐, 내 보좌에 마귀가 앉아 있느냐라는 것.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그냥 퍼붓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마귀에게 내어주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진 거, 사망의 종이 되어진 거, 이렇게 내 안에 바로 쓴물이 올라오는 샘물인 보좌가 마귀가 앉아있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진 이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떠나갈 자다. 심령 속에 보좌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더러운 영을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단물만이 올라오도록 내 심령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늘 말씀으로 나를 평안케 하고 말씀의 생명수가 내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고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맴은 쓸 때 두 가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열려진 맴, 오픈 맴, 닫혀진 클로즈 맴. 맴은 마치 우리의 한글 글씨에 미음같이 생겼어요. 근데 미음같이 생겼는데 위에서부터 써서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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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데 여기가 딱 열려 있어요. 끝에 왼쪽 밑부분이 열려 있는가 하면 그게 완전히 닫혀져 있게 두 종류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픈 맴, 클로즈 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게 클로즈 하게끔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맴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닫혀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열려지고 누구에게는 닫혀진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그 계시의 영으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한 거, 성경은요 비유로 써져 있어요. 구약이 전부 비유로 써져 있죠.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나라 속에서, 어떤 백성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천국을 말하실 때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깨달아 알아야 될 자들에게는 열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닫혀있는 봉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열려지는 사람에게만 열려지고 봉해진 자에게는 봉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넉넉하게 깨달아 알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죠. 그래서 깨달아 아는 사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잖아요. 왜? 몰라서. 그래서 그걸 닫아놨다는 거예요. 봉해놨다는 거예요. 봉해놔서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폐가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지만 두 달란트라도 다섯 달란트라도 주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받으면 그것을 내가 나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함을 받아서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섯,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냥 말씀을 받았는데 묻어두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귀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교회 나가서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돌아서 나올 때 내가 뭘 들었나? 못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봉해 주실 때도 있어요. 왜? 잘못 거짓된 걸 전할 때 그걸 듣지 못하게 봉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내 귀가 막혀서 은혜의 말씀인데 못 들을 때도 있고 두 종류가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말씀은 감화 감동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어떤 말씀은 아무런 와닿는 게 없다. 그렇다면 내 귀는 먹은 귀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계시로 열어주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는 축복, 이건 엄청난 겁니다. 계시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거니까. 말씀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부분은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아 아는 그 이해력이 그만큼밖에 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계시가 내 안에 잘 알아들으시도록 열어주시옵소서. 당연히 이거 구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닫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느냐 열어주지 않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말씀에 까막눈인 사람 있어요. 글을 읽을지도 알아요. 글을 볼지도 알아요. 보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사람이 푸른 계명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되는데 이 열어주고 안 열어주는 차이를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가 깨달아서 고침을 받고 구원 받을까 봐. 그럼 안 열어준다는 얘기는 뭐죠? 구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 더러워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얼마만큼 더럽혀 있고 세상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만큼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지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으면서 적당히 그냥 듣고 그 안에서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꿀처럼 달게 맛있게 먹게끔 해주셔요.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먹어주십니까? 그러면 와, 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거나 귀가 열렸거나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자이다. 아멘. 맴을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나 참 귀하고 은혜로운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9장 7절에 한국말 번역으로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끝이 없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함이라는 게 번창하여 increas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사와 평강이 increase 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맴을 사용합니다. 사용된 이 단어가 open 맴을 사용해요. 열려진 맴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이 흘러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그들이 점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더 번성되어진다. 이렇게 번창되어진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왜? 오픈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6절로부터 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아들이 이 땅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호명이 되어질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 오실 참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한 9장 7절에 말한 마르베크라는 단어가 번창되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메시아 때문에 번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이 맴이 오픈 맴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번창되어지는 거로 하면 당연히 오픈 맴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클로즈 맴, 닫혀진 맴을 사용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윗 왕을 통해서 무엇인가 육적인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것이 그들에게 열리기 때문에 클로즈 맴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닫힌 맴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렸어요? 이방인에게 열렸어요. 이방에는 열리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에게는 봉해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래야 알 수 없도록 이 계시는 그들에게는 닫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유다 땅에서 오셨는데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겐 열리지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한 맴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열려졌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제까지 말씀해온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도록 보내주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예요.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구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다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천지를 지으신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천지가 다 그분에 의해서 지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스스로 사는 생명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셨고 그 진리가 볼 수 있게 오셨고 은혜가 볼 수 있게 오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났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오신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이 온 거예요. 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죠. 참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율법 가운데 오셔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게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에겐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사야서 9장에 그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이루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와 이름과 능력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능력 그 위에 뛰어난 자로 왕 중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자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당연히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 주가 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장소, 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마콤이라는 단어가 앞에는 열려진 맴을 사용하고 끝에는 닫혀진 맴을 사용해요. 어떤 장소, 어떤 집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신 거예요? 계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로 오셨어요. 열려진 맴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마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마치실 땐 봉한 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콤이라는 단어 집이 세워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집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집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구원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도 예수님이고 천지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실 분도 예수님인 거죠. 이 맴이 숫자 40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맴이 하나하나를 또 찾으면 하나는 바브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카프가 거기에 붙어지면 맴이 되어져요. 아, 이 바브하고 카프는 되게 여기저기 많이도 사용되어진다. 카프가 바브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이 맴도 6, 20 해서 26 또 주의 이름 아도나이도 같은 26이거든요. 40이라는 숫자도 갖고 있으면서 26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노아의 홍수 누가 이르셔요?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이 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진 그 죄의 속성들이 다 벗어질도록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들을 시험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40년 동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맴 40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었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이 걸렸어. 그것뿐이 아니라 40일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첫 번 40일 동안 만든 돌판은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거를 회개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세 번째 40일 동안 두 번째 돌판에다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이 40이 세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일 전에 40일 동안 애통하는 애통의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40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광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 홍수는 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두 갈림길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있지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이것도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는 것도 주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 아래에서는 불순종의 역사를 행한 거죠. 그 불순종한 것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40일이 있고 나니까 속죄일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0일의 시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 가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40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매미 주는 의미가 너무나 귀합니다. 97절 오늘 본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라고 말하죠.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계시가 그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항상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읊조리며 묵상하며 중얼중얼중얼중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오니 지혜가 원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하죠. 그리고 9절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이는 바로 이 땅의 지혜나 생각과 하늘의 지혜와 생각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자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와 땅의 지혜를 가진 자의 비교를 말하고 있어요. 9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는 얘기는 율법에 기록된 그 토라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가 늘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 깨달아 알고자 말씀을 늘 갖고 있어 묵상하니까 그 명철함이 지혜가 더 자기에게 뛰어나는데 모든 땅의 스승보다 더 낫더라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0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이 땅에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27절로부터 28절 말씀에 세상의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은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은 땅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맴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말하고 하늘의 말씀과 땅의 사람이 만든 말, 하늘의 계명과 땅의 계명 이런 걸 비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이, 이 땅의 지혜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선행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행.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오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받으니 나오는 행동이 온유한 행동, 겸손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독한 말과 독한 행동, 그것은 다 내가 옳다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거예요. 내 판단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온 지혜는 항상 이 땅의 지혜보다 높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가 되어야겠죠. 잠언서 2장 3절에서부터 쭉 그것을 말하는데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부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보화를 찾는 것까지 그거를 찾으래요.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5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니까 지식과 명철이 그에게서부터 그래서 입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이 말씀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모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대요?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명철이 그 지혜가 내게 오면 지혜와 명철의 영, 지식과 재능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 이게 와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당연히 지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1절에 주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을 모든 세상의 악한 길에서부터 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니 우리가 바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되겠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길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자 말씀을 상고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늘 내 입에 읊조리게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진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을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지고 거룩한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지고 늘 주님 앞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분을 찾고 구하니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오늘 10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입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모든 말씀이 열리시고 깨달아지고 더욱더 깨달아져서 기쁨이 넘치고 생명수의 강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명철이 넘치고 총명이 넘치고 재능이 넘치고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행하는 자, 많은 생명의 결실이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아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와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을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찾고 주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구할 때마다 구하는 자의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의 말씀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물들이 단물로 변화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와 계획과 그 놀라우심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마칠 때에는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에 부족함 없는 새 노래를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